바디의 트레이너 한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몸짱 공식 시간인데요. 오래간만에 오는 이 몸짱 공식 리뉴얼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 중 하나인 이두근 운동, 스탠딩 바벨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탠딩 바벨컬, 우리 이두근 그냥 팔 접었다 폈다 하면 좋아진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팔꿈치 접었다 폈다 하면 이두근이 좋아집니다. 단, 접었다 폈다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몸짱 공식 시간에서는 유저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정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탠딩 바벨컬을 하기 전에 먼저 이두근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두근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팔꿈치, 팔꿈치 관절에 접기, 접기예요.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에 굴곡.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또는 밑에 있는 이 전완근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동작까지 다 같이 넣어준다면 이두근을 절정수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스탠딩 바벨컬을 하기 전에 또 알아둬야 될 사항이 뭐냐면, 바벨을 들고 내릴 때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 범위에 대한 설정을 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스탠딩 바벨컬 하면서 가동 범위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립은 어깨 너비만큼만 잡아주시고 그립을 정확하게 꽉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이두근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그립을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손바닥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두근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그립을 꽉 잡아주시고 뜨지 않게 잘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어깨 누르고 팔꿈치 몸통에 붙여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우리는 지속적인 부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펴진 동작에서는 이두근의 긴장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바벨컬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끝까지 다 접는 게 아니라 이 전완근, 하완부가 지면을 기준으로 수직보다 좀 더 내려간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슴을 내밀고 어깨 누르고 팔꿈치 고정시키고 다 내리기 직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립 견고하게 잡고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제가 맨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팔을 보시면요, 접었을 때 그립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들리게 된다면 이두근의 이 안쪽까지 활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탠딩 바벨컬 할 때 그립 자체를 약간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꽉 잡아주세요. 그래야만 이두근을 최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바벨컬을 할 때는 스트레이트 바나 이지바, 어떤 바든 상관은 없지만 손목이 안 좋거나 팔꿈치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스트레이트 바가 아니라 좀 이지바를 이용해서 손목이나 팔꿈치의 부담을 줄여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근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여기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릴 수 있는 또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칭인데요. 우리 가동 범위가 이두근 운동에서 잘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데 해부학적인 이 체형에서, 이 동작에서, 포지션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가 심하거나, 그러니까 소흉근 자체가 단축이 되거나 이런 신 분들은 라운드 숄더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컬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두근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소흉근 그리고 뒤에 있는 회전근, 외회전근들을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고 단련을 해준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스트레칭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스트레칭은요, 직접적으로 이두근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스탠딩 바벨컬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소흉근 스트레칭 중 하나, 이 팔꿈치를 어깨선보다 높게 잡아주시고요, 몸을 사선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쪽 당 10에서 길게는 20초 천천히 5 4, 3, 2, 1. 자, 남은 시간에 이두근을 직접적으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
이것도 10에서 20초. 쭉. 자, 뒤로도 한 번 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이 둘을 조금 더 길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 분의 원리상 1차 수축, 2차 수축이고요. 1차 신장, 2차 신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팔을 뒤로 뻗고 손목을 펴주기만 하셔도 이 두근은 조금 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 참, 제가 그리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팔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 두근을 스트레칭하는 건 사실 이 두근보다는 이 하반 부분에 있는 근육근들을 조금 더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팔을 조금 더 뒤로 했을 때가 조금 더 효율적인 이 두근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소형근 스트레칭을 했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근육근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회전근개 운동이 있습니다. 외회전 운동인데요.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밴드가 보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맨몸으로 그냥 힘을 주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각도 괜찮나요? 그대로 갈게요. 네. 자, 팔꿈치를 몸에 붙여주시고 언더그립으로 밴드를 잡고 붙인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세트 사이에 한 10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아래로 가서 이거 딱 잡고 회전 10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자, 이런 기능 강화 운동들이 직접적인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자세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주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 간접적인 도움이 곧 직접적으로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운동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칭과 기능 강화의 동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스탠딩 바벨컬 몸짱 공식에서 이두근의 원리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몸짱 공식은 일반적인 회복적인 동작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조바디의 트레이너 한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